자, 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. 인스턴스를 생성만 하면 안 되겠죠. 거기다가 뭔가를 설치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인스턴스의 인터넷을 통해서 연, 그 접속을 해서 그 것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번 동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우선 그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 놓고요. 오른쪽 클릭을 하면 자, 커넥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이 항목을 클릭합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생긴 이 대화상자가 뜨는데요. 두 개의 선택지가 있어요. 하나는 커넥트 위드어 스탠드 얼론 ssh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커넥트 프롬 유어 브라우저 using the Java ssh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은 ssh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컴퓨터를 제어하는 것이고, 밑에 있는 것은 이 웹브라우저 상에서, 어, 바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밑에 쪽에 있는 것은, 어,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이 바로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대신에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 위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SSH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,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나 어떤 걸 사용해도 무방합니다. 자, 그럼 저는 이 후속 동영상, 을 통해서, 어, 웹을 통해서 바로 ssh에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, 또 ssh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인스턴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, 윈도우, 리눅스, 맥OS, 이렇게 각각의 운영체제에 대응되는 이 접속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. 여러분들 이 뒤에 있는 동영상들 중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자신이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동영상을 보셔서 접속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.